스톰의 로드맵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디테일이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이게 좀 너무 취지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생략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코스모스 네트워크. 리소스 밑에 화이트페이퍼.ko 여기서 치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하고 할 때는 제가 딱 봤을 때 이건 조금 너무 재미없고 깊이 있는 이야기다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의 화이트페이퍼는 너무 양이 많아요. 다 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죠. 합의 시스템. 비잔틴 장애 저항. 이게 뭔지 아시죠? 노드들 중에서 악의적인 노드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죠. 예,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예. 비트쉐어 위임 지분. 지분을 맡긴다. 지분을 누구한테 위임한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누구한테 몰아줘서 간접민주주의 할 때, 어떤 몇 개의 노드들을 추려서 그 노드들한테 어떤 권한을 줄 때,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때 나의 지분을 맡기죠.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지분을 많이 확보한 노드들 중에서, EOS 같은 경우는 뭐 21개 BP들이 있잖아요. 그 BP들이 선정될 수 있는, 그잖아요. 뭐 주식 수와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위임을 했을 때, 만약 위임을 한 노드가, 악의적인 노드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맡긴 그 노드한테 준그 사람들까지도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세분화돼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예. 자, 스텔라 루멘스하고 아톰은 어떻게 다른지, 리프리 계측한 방식을 토대로 스텔라는 연합형 비잔틴 합의 모델을 개선했는데, 여기서는 합의 참여 프로세스에서는 전형적으로 알려진 고정의 집합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세스 노드는 각기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종속수 슬라이드를 배포한다. 스텔라에서 종속수는 노드들의 집합이며, 적어도 각 노드당 하나 이상의 종속수 슬라이스를 포함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게 스텔라 방식 같은데, 스텔라 메커니즘의 보안은 임의의 두 종속수의 교집합이 non-empty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또한 노드의 가용성을 위해서는 종속수 슬라이스들 중 적어도 하나가 완전히 올바른 노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신뢰에 관한 중요한 가정 없이는 큰 종속수 슬라이스와 작은 종속수 슬라이스 사용 간에 발생하는 상호 관계의 균형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드들은 충분한 장애 허용이 가능한 적절한 종속수 슬라이스 또는 온전한 노드들을 어떻게든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그런 구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전략은 계층적이고 경계 경로 프로토콜, 보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이거 뭐 하여튼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이 개념들이 그냥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에서 새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이 BGP 같은 이 개념 같은 것도 우리가 주소 인터넷을 구성하는 주소를 찾아주는 게이트웨이 DNS 같은 거 있잖아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용어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인데. 이는 전역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나오시죠? 이건 DNS예요. 도메인 네임. 인터넷에서 DN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점 넷을 쳤을 때 DNS를 통해서 다음 점 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DNS 서버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아이디를 차용했다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 확립을 위해 인터넷의 최상위 계층 ISP들에 의해 사용되며, TLS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해 브라우저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악한 보안성으로 악명 높다. 보안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넘어가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엔진. 비트코인 엔진은 블록 크기 확장과 같은 수직 확장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확장이 초래하는 부정적 경제 요인들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개선은 리더 선정, 리더하고 백업 이런 것들은 용어는 그런 데서 비잔틴 알고리즘에서 설명할 때 나오는 노드들을 구분하는 것들이죠. 리더 노드들, 어떤 위임을 받아서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들, 그다음에 그 리더들이 생성한 블록들을 검증하는 검증 노드, 아니 백업 노드 이렇게 하는 거죠. 리더들은 우선 마이크로 블록들에 있는 작업 증명을 통해 선정되며, 그 이후 새로운 마이크로 블록이 발견될 때마다 커밋할 이체 내역들을 전파한다. 이러한 방식의 POW 경쟁을 이기기 위해 소요되는 대폭 요구량을 줄여준다. 또한 소규모 채굴자들이 더욱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체가 더 정기적으로 커밋될 수 있도록 한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캐스퍼. 캐스퍼는 이더리움용으로 제한된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이다. 주요 운영 방식은 배팅에 의한 합의이며, 검증인들은 지금까지 본 다른 배팅들에 기초해서 블록체인에 커밋될 것으로 생각되는 블록에 반복적으로 배팅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완결성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전제한다. 이런 합의 배팅이 캐스퍼 팀의 주요 연구 영역인데, 도전이 되는 부분은 배팅 메커니즘을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텐더민트와 비교할 때 캐스퍼의 강점은 일관성,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합의는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 종족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커밋 속도나 구현 복잡도를 희생했다고 볼수 있다. 정말 어렵게 써놨죠. 갈수록 읽기 싫은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인터넷의 프로토콜. 인터넷의 프로토콜은 엄밀하게 확장성 솔루션이 아니다. 느슨하게 연결된 쌍방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상이한 원장 시스템들 간 애드혹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라이팅 네트워크의 경우처럼 ILP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은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토콜인데, 특히 서로 다른 유형의 원장들 간 지불에 초점을 맞추며 아톰 이체 메커니즘을 확장하여 해시 잠금과 공중인 종족수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아톰 전송 프로토콜로 칭한다. 원장 간 이체의 원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텐더민트의 라이트 클라이언트 SPV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 하단에서 ILP와 코스모스 IBC를 비교해 본다. 넘어가죠. 꽤 깊게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 사이드 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사이드 체인은 블록체인에 패깅된 대한 블록체인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이드 체인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부터 사이드 체인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며, 사이드 체인에서 각 체인의 특징을 이용한 실험들을 가능하게 한다. 코스모스 허브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체인과 비트코인은 상호 간 클라이언트, 라이트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며 코인 전송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SPV 증명을 사용한다. 물론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의 사이드 체인들은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리스크를 갖는다. 이는 비트코인 극단주의자적 솔루션이며, 코스모스처럼 자체적으로 다양한 토큰들과 종가 네트워크 이상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방향 패그의 핵심 메커니즘 자체는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방식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더 이상 읽고 싶진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이해하려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기본, 2번 코인 상세 분석에서 아톰코인에 대해서 분석하니까 아톰, 다시 아톰을 보시고, 우리가 했던 게 이제 화이트 페이퍼까지 읽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위키피디아에서 아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없어요. 위키 백과는 없고 해시넷은 있겠죠. 여기는 있죠. 코스모스 코인. 이건 이제 코스모스 코인에 대해서 압축적인 얘기를 잘 설명해 놓은 그 해시넷 페이지거든요. 이걸 보면 좀더 코스모스 코인이 어떤 건지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 코인 또는 간략히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을 위한 암호화폐이다. 코스모스 체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해 마치 블록체인 인터넷처럼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스모스 네트워크는 존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병렬 블록체인들로 구성된다. 이 존이라는 용어는 DNS에서도 나와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음 점 넷을 쳤을 때 다음 홈페이지가 보이는 것은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것은 DNS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IP를 우리가 다음 점넷 이렇게 쳐도 이해할 수 있도록 IP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거기서 이제 너무 인터넷이 높다 보니까 이런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하나만 가지고 할수 없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라별로 또는 나라 안에서도 이제 시별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존들이 있죠. 그러니까 존이라는 거는 시라고 하면 어떤 영역, 어떤 특별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불린 여러 개의 독립적인 병렬 블록체인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존은 텐더 민트 비잔틴 장애 허용 PBFT.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죠.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TBFT가 제가 정리를 했는지 좀 한번 찾아보고 정리가 안 됐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정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BFT라는 부분이 있는데 텐더미트 BFT 있죠. 자, 이게 TBFT라는 거죠. 텐더미트 이렇게 해서 이게 아톰이 돼 있는 건데 합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코스모스 허브는 각각의 존들을 연결하는 기관망으로 작동한다. 코스모스 체인의 창시자는 한국계 미국인인 재곤 고용자이다. 오, 코스모스 코인이 한국계 미국인인 고용자이다. 오, 흥미로운데? 아까 화이트 페이퍼 봤을 때는 좀 너무 장황하게 길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아톰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좀더좀 구분을 잘 해놨고 요약을 잘 해놨기 때문에 좀 파악이 편하실 거예요. 아톰에 대해서 한번 가죠. 게요.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분야 프로젝트이다. 독립 인터체인 분야 프로젝트다. 이 인터체인이라는 이 용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체인에 대해서. 인터체인도 좀 따로 이제 정리해 볼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터체인 이런 용어. 체인을 연결한다는 뜻이죠. 독립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그렇죠.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표방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톰뿐만 아니라 아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정리하면 나중에 이 기술들 간의 비교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반면 지금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상호 운영성이 없이 별개로 존재한다. 그렇죠. 별개로 존재하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쓸수 없는 것도 상호 운영성이 없어서다. 또한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POW 또한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POW 방식의 에너지 효율성, 비효율성,
거래량 처리 등 확정성의 한계, 미성숙한 거버넌스 등의 결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외에도 암호화폐의 상호 운영을 위한 제3자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승인받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거래소의 보안이 취약한 문제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수천 개의 블록체인을 확장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스모스는 허브와 존, 허브가 큰 개념이고 존이 허브들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허브와 허브끼리 또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인터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인터 블록체인, 인터체인. 두 종류의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었다. 존은 서로 다른 각각의 블록체인이며, 허브는 존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블록체인이다.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허브와 존들은 블록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통신한다. 토큰들은 존들 간 거래소의 유동성 없이 허브를 통과하여 하나의 존에서 다른 존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전송될 수 있다. 이게 안전하고 빠른지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코스모스 허브는 각 존이 보유한 토큰 총액을 추적하며 누구든지 코스모스 허브에 새로운 존을 연결할 수 있어 새로운 블록체인과도 호환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텐더미트 코어와 코스모스 SDK로 블록체인을 강력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개발자한테 그냥 주는 거죠.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예. 그리고 IBC 프로토콜과 페그존을 통해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들이 서로 가치와 데이터를 거래하는 동시에 자체 블록체인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다. IBC와 페그존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들과. 또 코스모스는 수평적 및 수익적 확장성 솔루션을 통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코스모스는 제품이 아니라 모듈형, 적응형, 상호 교환이 가능한 도구 세트를 기반으로 구성된 생태계다. 2017년 4월 코스모스 코인은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통해 ICO를 진행하여 불과 1분 만에 펀딩 금액 목표인 1천만 달러, 약 110억 원 투자 자금을 모금 완료했다. 코인원을 통해서. 코스모스 코인 창시자 제곤. 코스모스 코인의 창시자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식 이름은 고은영자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종합한 그는 작업 증명 방식의 결점인 Nothing at Stake 악용한 공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블록체인 업계의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그는 지금도 텐더민트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그는 스위스 축구의 인터체인 재단에서 이사직을 맡아 코스모스의 비전을 홍보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뭐 이건 다 자기들 얘기고 실제적으로 어떤 걸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이오스, 카르다노, 테조스, 네오 등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 2008년에 만들어진 P2P, 피어투피어, 개인 대 개인 간 디지털 통화이다. 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최초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이었다. 당시 이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를 포킹하거나 그 위에 바로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트코인 코인베이스는 매우 단일화되어 있었고 네트워킹, 합의 및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층 모두가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비트코인 스크립팅 언어는 제한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2014년 비탈릭 부텔리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비트코인과는 차별화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단일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내놓았다.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은 계층은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머신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 이 가상 머신은 개발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해 수천 명의 개발자가 대앱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 확장성이다.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대앱의 TPS는 15건이다. 볼까요? 이더리움의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초당. 보시면, 플랫폼 속도 체크 11번. 보시면, 이더리움. 보시죠. 얼만지. 이더리움의 TPS. 에버리지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고 에버리지 블록 타임 이거 아 이게 TPS TPS라고 적혀진 게 없어서 트랜잭션이고 라스트 블록 TPS를 TPS라고 명시가 안돼 있어서 블록 타임.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이 17세크고, 이게 TPS 처리를, 그러니까,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간하고, 1초 초당 17개 블록이 만들어지는 의미하고,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어민이. 근데 여기서는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TPS에 대한 게 없어서, 뭔가 비교하기가 없네?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TPS가 어딨어? 이게 TPS가 어딨어? 잠시만요. TPS. TPS란 말이 없잖아요. 헷갈리게 만드네, 진짜.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EOS 같은 경우는 TPS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TPS가. 여기 보시면 TPS 있잖아요. 라이브. 그래서, all time high. 모든 시간에 최고는 3,996개고,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1초에 트랜잭션 처리하는 양이, 지금은 29개밖에 안 되지만, 최대일 때는 3,996, 이렇게 나오잖아요, TPS가. 근데 이더리움은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17개. 그래서 정확한 TPS 시간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패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이 17개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5라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TPS는 15건이다 아니에요 지금 블록을 생성시키는 게 18건인데 블록 안에는 엄청난 많은 수의 트래픽이 있다 아니, 트랜잭션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훨씬 빨라진 거죠 이것은 POW 사용과 이더리움 DApp들이 단일 블록체인에 제한된 리소스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두 번째는 사용성이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모든 사용 사례를 수용해야 하는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평균 사용 사례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다. 샌드박스는 뭐냐면 iOS 있잖아요. iOS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그게 샌드박스처럼 샌드박스라는 용어에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용어가 이는 개발자가 DApp의 설계와 효율성을 절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몇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한되어 있어 코드 자동 실행을 구현할 수 없다. 마지막은 권한의 문제다. 각각의 DApp이 모두 동일한 기본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건의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DApp 계층과 기본 환경 계층이라는 두 개의 관리 계층을 만든다. 전자는 후자에 의해 제한된다. DApp에 버그가 있는 경우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의 거버넌스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다. EVM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DApp의 경우 이더리움 플랫폼의 거버넌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즉,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 맞춤형 로직을 배포할 수 있는 가상 머신 블록체인을 제공하여 디앱 개발을 단순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자체 개발을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포크하기가 어렵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모놀리식 기술 스택으로 남아있다. 이더리움의 문제는 이더리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용사례에 맞는 단일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블록체인에 적용된다. 즉, 현재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블록체인이 기존 블록체인과 상호 운영이 불가능하며 꼭 다른 블록체인들하고 상호 운영이 돼야지만 좋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 심지어 암호화폐들 자체 간에도 상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각 화폐는 자체 블록체인과 자체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지나치게 독립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모스가 탄생한 것이다. 코스모스의 비전은 개발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만들므로 블록체인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잖아.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도 뭐 자동 번역을 통해서 언어를 단일화시키겠다. 뭐 이런 발음인데 뭐 단일화시키면 편하긴 편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 계속 한다 해서 그렇다 해서 뭐 죽을 정도로 그게 어려운 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코스모스가 뭐 자기들의 장점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블록체인들을 까는 것 같은데 다른 블록체인은 다른 블록체인들의 장점이 있는 거고 코스모스는 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뭐 한다면 뭐 그걸로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여건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예. 그리고 얼만큼 속도가 빠르냐. 자꾸 뭐 다른 블록체인은 속도가 느리고 단점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코스모스는 속도가 빠르느냐. 속도가 빠르다면 너희의 TPS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최종 목표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들 TPS를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코스모스 홈페이지에요. 자 여기서 TPS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요. 이더리움이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 내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잖아. 그러면 아톰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톰? 이오스도 있고 아톰이 어딨냐 이거지. 못 봤어요 저는 여기서. 어? 그러면 절대로 아톰은 코스모스는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없잖아요. 자기 TPS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자기 자신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못 찾았어요. 어디에 있냐는 거지. 찾아볼까요? 아톰의 TPS.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지? TPS 아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가? 없잖아요. 아톰 TPS. 뭐 영동한대로 하죠. 봐봐요. 이더리움 TPS 한번 쳐볼게요. 이러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플라스마. 이더 TPS. 이러면 바로 나야지. 얘도 찾기는 쉽지 않구나.
얘도 뭐 근데 난 찾긴 찾았는데 근데 아톰은 없잖아. 아톰 TPS 어디서 확인하지? TPS 인포 못 찾았어요. 아톰에 대해서 저는. 아톰에 대해서는 찾은 못 찾았다고 아직까지. 그래서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선 넘어가고. 하도 다른 블록체인을 까서 그럼 너희들은 TPS가 얼마나 빠른지 뭐 그런 거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건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최종 목표는 분산된 방식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만드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예. 아주 단어들은 아주 예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남들이 훅할 정도로 그걸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코스모스를 이용하면 블록체인들은 자신의 블록체인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고 트랜잭션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생태계의 다른 블록체인과 통신할 수 있어 다양한 사용 사례에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스모스는 텐더민트, 코스모스 SDK 및 IBC 프로토콜 같은 오픈소스 도구 세트를 통해 사람들이 맞춤식 안정성, 확장성 및 상호 운영 가능한 블록체인 DApp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비트코인과 연결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빨라질 수 있는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구축하려면 처음부터 세계층, P2P 네트워크층,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합의층, 애플리케이션층을 모두 구축해야 된다. 맞죠? 세 개를 다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밑단에 있는 구축이죠. 네트워크층하고 합의층 밑단에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이더리움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아톰 같은 거 거고 그 위에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올리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텐더미트 코어나 이세 개의 층 중에서 P2P 네트워킹 층과 합의층을 일반 엔진을 묶고 개발자가 복잡한 기본 프로토콜이 아닌 DApp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이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도 이것들 다 지원해요. 즉, 우리 같은 개발자는 뭘 개발해라? 이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해라. 이건 이제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는 뭐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게임을 윈도우형 게임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개발자들 우리 보고. 예. 뭐 그런 거죠. 즉 텐더미트 코어는 두 개층 즉 합의층과 P2P 네트워크 층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이다. 결과적으로 텐더미트는 수백 시간의 개발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뭔가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드로이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iOS, 애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중에서 그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 누군가 살아남고 누군가 죽었죠. 그리고 아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톰도 그중에 하나라는 거고 아톰이 살아남으면 성공할 거고 도태되면 죽을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아직 몰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얘가 살아남을 낸지 아니면 뻥맞힌 낸지 죽을 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예. 공부도 하면서 그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좋다면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제공해 달라는 거고. 예. 또 텐더미트는 텐더미트 코어 엔진 내에서 사용되는 비잔틴 장애 허용 BFT 합의 알고리즘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텐더미트 코어 엔진은 ABCI 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층에 연결된다. 이 프로토콜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랩핑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맞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텐더미트 코어를 최첨단 블록체인 엔진으로 만드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
이 하나가 한 줄로 끝나지만 이걸 구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C++이 있고 C#이 있고 자바가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이 무수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C#으로 만든 개발자들도 있고 자바로 만든 개발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오랫동안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게 지금 이두 개가 자바하고 C#, 이것만 보더라도 이두 개가 통합되었느냐? 절대 아니에요. 통합 안 됐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틀리고 C#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거고 자바는 오픈 진영에서 만든 거예요. 이두 개가 합쳐져서 쓰지 않아요. 완전히 분리돼서 각각 제갈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각 진영에서 이런 걸 하죠. C#에서 자기 C#을 역할을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뭐 자바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개발자들이 C# 위에서 자바를 좀쓸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두 개를 합치는 이런 작업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돈하고 직결되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한마디가 쉽지 않다고요.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톰의 개발자들이 있어야 될것 같,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나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모든 언어들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톰에.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할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게 뭐 상호 운영이 될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엄청난 개발자, 많은 개발자들이, 이게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Public Private 블록체인. 텐더민트 코어는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킹 층과 합의 층만 처리하는데, 이는 노드들이 트랜잭션을 전파하고, 검증자들이 블록체인에 추가하기 위한 일련의 트랜잭션 합의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검증자들을 선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층의 역할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텐더민트 코어 엔진 위에 퍼블릭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모두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 층이 얼마나 많은 토큰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검증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경우 이 블록체인은 POS로 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층에서 사전에 승인된, 제한된 세트만 검증자가 될수 있다고 정의하면 블록체인은 허가형 또는 프라이빗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POS는 이더리움이고 이것들은 뭐예요? EOS처럼 뭐 21개 BP? 물론 자기들은 투표에서 21개 BP를 선출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EOS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BP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선택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아톰은 정말 전지전능한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전지적용한 게 아니고 모든 언어를 지원하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도 지원하면서 이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톰의 개발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정말 궁금해지네. 아톰의 개발자 현아 이 얼마 얼명 그러니까 아톰이 개발자가 그러니까 직원 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아톰의 직원 수 블록체인 아톰 자수 직원 수 이걸 알고 싶어요. 진짜 저는 정말 이걸 알고 싶어. 이 직원 수 이러면 이렇게 치면 뭐 코스모스 아톰으로 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톰 홈페이지에 이게 다 나와 있다면 믿겠어요 진짜. 근데 그런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직원 수가 몇 명인 건지,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응?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직원 수. 그 다음 회사 어디에 위치하는, 저는 진짜 이걸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크래프트 보면 유명한데 회사들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코스모스 같으면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러면 나와야 된다고. 코스모스 네트워크 이게 맞잖아. 이게 있잖아. 코스모스 방금 봤죠? 왜냐면 이거 이 아이콘이 코스모스 아이콘이에요. 이거 한글로 볼게요. 한글로 보고 코스모스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만들기 맞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 만들어졌고 이 사람 맞잖아요. 권 이거 이 사람 맞고 사무소가 어디 있냐면 이거 어디야? 뭐 독일이야? 독일이죠. 아니 스위스, 아니 스위스에 있네. 봐요. 이거 보면 직원 수도 없어. 직원 수도 몇 명인지 모르겠고 코스모스 재무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고. 뭐 오픈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오픈되어 있는 게 코스모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잘 나가는 만큼 회사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근데 직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다른 데 볼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해볼까? 아니면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 이더리움 한번, 이더리움, 이더리움 한번 해보죠. 이더리움 이거 맞잖아요. 이더리움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나오죠? 컴파니 그로스 성장 엠플로이 나오잖아요. 몇 명인지, 몇 명이야? 엠플로이 390명 정도 돼요. 390명. 이더리움이 390명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직원 수가. 근데 코스모스. 제가 코스모스 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냥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실제로 그렇게 저 써 있는 저 문구 말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보여줄 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코스모. 안 나오지? 이게 아톰스 이거잖아. 아톰스 맞을 거야 아마. 구글어 번역. 아 이건 다른 거네요. 네, 코스모스 여기 있네. 코스모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코스모스 네트워크인데 뭐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 맞잖아요. 이 사람 건재 없어요. 뭐 이건 좀 너무 빈약한 것 같아. 뭐야 이거 뭐 트위터 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말은 참 잘 써놨는데 이걸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난 모르겠어.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층에서 사전에 승인된 제한된 세트만 검증자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하면 블록체인은 허가형 또는 프라이빗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말은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이걸 실제로 그냥 그 현실화 시키는 게 어렵다니까. 고성능 텐더미트 코어는 1초 단위로 블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1초 단위로 블록체인을 1초 단위로 블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초당 최대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하겠냐고 지금. 아톰 코스모스가 초당 TPS가 수천 건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다른 데는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말했잖아요. EOS, TPS 보고 싶어 하면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TPS 실제로 라이브 TPS 올타임 하이 3996, 지금은 31, 처리할 게 이거밖에 없는 모양이죠. 예, 초당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아,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근데 코스모스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없는 건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홈페이지에 그건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만 보시고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한번 갈게요. 이더리움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얘들은 TPS를 볼 수 있도록 했는지 한번 보시죠. 디벨로퍼. 데스타트이고. 속도. TPS. 얘도 찾기 쉽진 않구나. 얘도 그렇게 쉽게 뭐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너무 흥분한 건. 어쨌든 근데 이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네. 에이씨. 텐더미트 비잔틴 장애호용. 텐더미트는 비트코인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이 진입 속도, 확장성, 과다한 전기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탄생했다. 1998년 MIT에서 개발한 BFT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지분 증명 알고리즘의 Nothing at Stake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프로젝트다. 즉 코스모스는 텐더민트 FT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비트코인 모바일 지갑은 신뢰할 수 있는 서버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검증을 제공한다. 이것은 작업 증명의 트랜잭션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말은 확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코인베이스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이미 이중 지출 공격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른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달리 텐더민트는 즉각적이고 안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지불 검증을 제공한다. 이중 지불이 왜 나오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0분에서 많게는 뭐 1시간 뭐 이렇게 걸리니까 그 사이에 다시 이미 트랜잭션이 나갔던 것을 똑같은 것을 다시 네트워크에 전파했을 때 이게 처리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텐더비트 BFT 같은 아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지갑은 즉각적으로 거래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에서 신뢰가 필요 없는 결제를 실현할 수 있다. 코스모스의 검증자들은 비트코인의 채굴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대신 암호 서명을 사용해 투표를 한다. 즉 검증자는 다음 블록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암호 서명 투표를 전달하여 합의 프로토콜에 참여한다. 검증자의 투표 권한은 투표권이 담보로 묶인 토큰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이 합의 알고리즘은 고정된 알려진 검증자들을 필요로 하며 각각의 검증자는 공개표로 식별된다. 검증자는 한 번에 한 블록씩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한 블록에 대한 합의를 위한 투표는 각 라운드에서 진행된다. 각 라운드에서 라운드 리더 또는 블록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있다. 그런 다음 검증자들은 제한된 블록을 수락할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지에 대한 단계적으로 투표한다. 라운드 제한자는 검증자들의 투표권에 비례하여 순서화된 검증자 목록에 의해 선택된다. 검증자가 아닌 노드들은 아톰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지분 토큰을 임의의 검증자에게 위임하여 블록 수수료와 아톰 보상을 얻을 수는 있으나 위임된 검증자가 해킹당하거나 프로토콜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검증자한테 자기의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거고, 그 검증자가 올바르게 일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나의 지분을 위탁한 검증자가
악의적인 검증이 나면 나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보고 있어요, 진짜. 지금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이걸 읽으면 정확한, 이까지 읽으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한번더 보는 거니까 공부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톰이 좋든 어떻든 간에 아톰을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저도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재밌지만 않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텐더미트는 검증자 수가 많아질수록 통신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속도가 느려진다. 이 말인즉슨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간접 민주주의는 우리 같은 경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헌법을 결정을 하는 거죠. 예. 300명보다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 검증자 수가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가 속도가 빠른 것은 다음 뭐 네이버 이렇게 하나의 주체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빠른 거고, 이오스가 이더리움보다 빠른 것은 이오스는 21명의 BP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고, 그 다음에 XRP가 빠른 것은 XRP는 한 7개 정도 되나? BP가 결정하는 노드 수가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검증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 반면 충분한 검증자들을 통해 블록체인의 전 세계 분산화 및 매우 빠른 이체 확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역폭이나 저장 공간 및 병렬 컴퓨팅 용량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검증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텐더비트는 처음 최대 검증자 수가 100명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매년 13% 비율로 증가하여 최종적으로는 300명의 검증인을 가질 것이다. 허용된 검증자 수보다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검증자가 될수 있다. 만약 검증자 수가 허용치 이상인 경우 가장 적은 아톰을 보유한 검증자보다 더 높은 아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런 경우 새로운 검증자가 기존 검증자를 대체할 수 있다. 검증자 관련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처벌받을 수 있고, 인센티브, 세금, 뭐 이런 것들 넘어갔죠, 이런 것들은. 코스모스 SDK는 우리 개발자들한테 제공해서 아톰 물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거고, 이더민트. 코스모스 SDK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듈화를 통해 개발자가 이미 고온으로 만든 블록체인 코드베이스를 그 위에 포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개발 관련된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IBC 프로토콜.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방법. IBC는 블록체인인데 아톰 블록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종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가도 상호 연동할 수 있다는 거죠. IBC를 번역하면 블록체인 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의 즉결성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들이 서로 같이 토큰들을 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능에 의해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층을 가진다. 즉, 네트워킹, 합의 및 애플리케이션 층을 구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IBC와 호환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몇 가지 요구사항만 따르면 된다. 주요 요구사항은 합의층이 빠른 최송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자가증명 체인은 확률론적 최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블록체인은 다음 블록에 합의하는 역할을 하는 검증자에 의해 유지된다. POW에서는 이러한 검증자를 채굴자라고 하고, 코스모스가 제공하는 블록체인은 자체 권한과 자체 검증자를 갖는 블록체인이다. 많은 경우 검증자들이 궁극적으로 상태를 수정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모든 권한을 갖는 매우 중요하다. 반면 이더리움에서 DApp은 모두 공통된 검증자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각 DApp에게는
제한된 권한만 주어진다. IBC를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이 토큰과 데이터를 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검증자가 있는 블록체인들이 상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역시 토큰을 서로 전송할 수 있다. 코스모스 생태계. IBC는 두 개의 다른 블록체인이 토큰을 서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 첫 번째, 직접 IBC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의 각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문제는 네트워크의 연결 수가 블록체인의 수와 함께 2차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만약 네트워크에 100개의 블록체인이 있고 각각의 블록체인이 서로 다른 IBC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것은 4950개의 연결이 되어 금방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너무 연결수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모스는 허브와 존이라는 두 종류의 블록체인을 가진 모듈형 구조를 만들었다. 존은 서로 다른 각각의 블록체인이며 허브는 존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구안된 블록체인이다.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허브는 존이라고 부르는 여러 독립된 블록체인들을 관리한다. 존이 허브와 IBC 연결을 생성하면 연결된 다른 모든 존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존은 제한된 허브 세트와 제한된 수의 연결만 설정하면 된다. 아씨, 허브, 멀티자산 분산원장을 관리하는 블록체인이다. 전체 시스템을 위한 토큰의 중앙원장 역할을 하므로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원장 역할. 존은 허브와 IBC 메시지를 구현하는 독립 블록체인으로 허브의 관점에서 존은 IBC 패킷을 이용하여 토큰을 수신할 수 있는 멀티자산 동적 구성원 멀티 시그니처 계정이다. 블록체인 간 커뮤니케이션. 토큰은 개인 사용자나 존 자체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토큰들을 코인 패킷이라 부르는 특수 IBC 패킷을 통해 하나의 존에서 다른 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 이제 한 개요. 이 정도 읽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페그존. 이게. 페그존. 이건 뭐예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간의 통신. 이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위에까지 얘기한 것들은 그냥 아톰 생태계 위에 올라가 있는 토큰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얘기는 비텐더민트 체인 연결하는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시한 코스모스의 구조는 텐더민트 기반의 체인이 어떻게 상호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코스모스는 텐더민트 체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텐더민트 아톰 체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블록체인이 코스모스와 연결될 수 있다. 정말 욕심이 크죠. 모든 언어도 지원할 수 있지, 퍼블릭도 되고 프라이빗도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될 수 있지. 정말 욕심이 커요. 즉결성 체인, 즉결성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은 IBC를 적용하여 코스모스와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캐스퍼로 전환하는 경우 IBC를 캐스퍼와 함께 사용하여 이더리움을 코스모스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확률형적 완결성 체인, POW 체인과 같이 즉결성을 갖지 않는 블록체인의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함. 이 체인의 경우 페그존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프락시 체인을 사용한다. 페그존은 다른 블록체인의 상태를 추적하는 블록체인이다. 페그존 자체는 즉결성을 가지고 있어 IBC와 호환된다. 그 역할은 즉결성을 갖지 않는 블록체인의 연결을 위한 최적성을 만드는 것이다. 페그존은 그들이 연결하고자 하는 특정 체인에 맞게 사용자 맞춤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 폐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계정을 기반으로 하고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폐구조를 만드는 것은 좀더 어려운 일이라 한다. 그래서 확장성 문제가 있는데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거, 수평적으로 하는 거. 근데 거버넌스, 아톰. 포톤도 있네. 포톤도. 포톤이 지금 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포톤이 뭐냐면 뭘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서 크립토 뭐더라? 아, 코인 마켓캡에서 이거 찾고 싶었던 거죠. 이 코인이 지금 있는지, 방금 얘기했던 코인이 포톤이 있는지 없죠? 네, 포톤이 없어요. 포톤이 있네. BHO. 1400이 포톤. 웹사이트 가보죠. 포톤. 이게 아톰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포톤. 알았어. 그만 나와. 빨리 들어가 봐. 이게 속도가 느리네. 포톤. 게임이야? 이거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포톤은 현재 코드명으로 추후에 바꿀 수 있다. 이 코드명은 가시광선을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에너지의 이산형 패킷 포톤에서 가져왔다. 포톤은 코스모스 허브의 두 번째 고유 토큰이자 수수료 지불을 위해 사용되는 수수료 토큰이다. 아톰보다는 더 높은 통화 유통 속도와 유동성을 가진 토큰이 될 것이다. 포트는 이더리움 계정 상태의 하드 스푼을 통해 분배될 것이며, 이더민트 존의 고유 토큰이다. 포트의 블록 보상은, 이름까지 읽을 필요 없고, 이 정도로 하고, 기본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크립토 미사하고, 그 코인 코드 캡을 통해서 얼만큼 소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아톰 검색이 왔나? 아, 여기서 아톰 저기 아톰 없고 코스모 없고, 자, 그러면 코인 코드 캡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톰에 대해서. 아톰 있죠? 아톰 8이네. 액티비티 랭크 4이고, 상당히 활발하게 코드를 수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그 코드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니 4등이에요. 4등. 위에서 4등. 매우 좋은 거죠. 뭔지 몰라도 잘 고치고 있다는 거니까 아주 괜찮은 거죠. 자, 이제 뉴스 같은 거좀 이따 보고. 자, 아톰은 랭킹 14위에요 지금. 아톰 총 발행량, 지금 유통되고 있는 아톰의 수는 1억 9천 개예요. 1억 9천 개.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행된 수는 2억 3천 개요. 2억 4천 개. 그러면 2억 4천 개에 5천만 개 정도가 지금 스테이킹 돼 있고, 금액은 5천 원이에요. 5천 원. 자, 24시간 0.45% 떨어졌고, 10% 올랐어요. 7일 동안 10% 올랐고, 오늘만 좀 떨어졌고, 그 마켓캡 규모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조 정도 돼요. 1조. 아시겠죠? 1조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업비트, 코인원, 바이낸스, 폴로니엑스, 힛비트시, 후비 글로벌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달러당 환율은 1162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USDT당 달러도 1013.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코인원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업비트는 7% 정도 싸요. 지금 가두리 된것 같아요. 지금 코인은 1%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업비트가 비교적 다 싸잖아요. 업비트가 싸죠. 6% 정도, 다7% 정도 다 싸요. 외국계보다. 그러면 업비트가 지금 가두리가 돼 있나? 업비트 한번 가볼게요. 업비트에서 아톰의 가격을 한번 보고 싶고, 중요한 건 지금 인출이 안 된다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저는 지금 업비트에, 제 핸드폰에서는 업비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업비트에서 과연 지금 이거 아톰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금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톰. 입출금이 되는지 앞통. 일시 정지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높구나. 근데 아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상당히 좀 싸게 살수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가두돼 있어서 입금하고 출금 안 돼요. 입금하고 출금 안 되기 때문에 현금 넣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했고. 시가총액하고 거래 금액 5번 한번 보시죠. 자, 순위별 12부터 22까지 한번 보시죠.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아톰 14위에요. 14위 맞고, 하루 동안 4% 올라갔고, 일주일 동안 12% 정도 올라갔어요. 규모는 거의 10억이에요. 10억? 10억 정도인데, 아톰은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9600억 정도? 거의 뭐 1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총. 14위 정도 되고, 거래량도 뭐,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빠져나오고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시죠. 6번 뉴스, 코인 뉴스. 아톰에 대해서 뉴스를 보시죠. 자,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아톰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참 아톰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한것 같아요. 아, 징하게 한것 같고, 제가 뭐 설명을 잘 못해 몰라도. 비트코인 2020년까지 25만 달러 갈 것이다. 이건 진짜 말장난 같아요, 진짜. 물론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그냥 읽어보는 거죠. 믿지도 않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또 코스모스, 아톰은 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게 다고. 뭐, 아톰? 이런 것도 있네요. 12월 4일 날 나왔던 거. 아톰. 4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암호화폐 아톰을 거래소 지갑에 보유하기만 하면 매일 보상을 지급하는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테이킹을 신청하면 입금, 출금, 매수, 매도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아톰의 경우 스테이킹을 취소하면 취소한 암호화폐를 반환받기까지 21일의 시간을 필요했다.
호인호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데일리 스테이킹의 기대 보상 수익률은 4일 현재 5.59%로 기존 스테이킹의 9.51%보단 낮지만 언제든 온할 때 입금 출금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데일리 스테이킹을 원하는 이용자는 최초 데일리 스테이킹 약관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일 첫 데일리 스테이킹의 보상이 이용자들에게 지급됐다. 뭐 이런 내용 있었고요. 코인베이스. 이 8월달 거, 아주 옛날 거죠. 자, 이제 아톰으로 검색해보죠. 더 재밌는 기사가 있는지. 뭐, 이거는, 이거 코스모스로 한번. 이거 같은 거네요. 이더리움 개발자. 10월달에 10일 나온 것 같아. 페이스북 리브라 대신할 오픈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뭐 이런 거고. 그렇게 뉴스가 재밌는 게 없네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코인데스크 한번 보시죠. 아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거래소 접촉, 노후 마케팅, 코스모스, 어떻게 1억 달러를 성장했나? 2019년 11월 9일, 19일? 한달좀 지난 거죠? 그리고 읽어볼 만한 거 있네요. 뭐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뭐 아톰 말고 뭐 코스모 코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얘기 같은 것도 뭐 가격이 얼마다 스테이킹이다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고. 노 거래소 접촉, 노 마케팅 코스모스 어떻게 1억 달러 달성했나? 이거 볼까요? 그나마 이거밖에 없네. 로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1억 달러 달성했냐는 거지. 인터체인 재단은 2017년 4월에 ICO로 아톰 토큰을 팔아 1,700만 달러를 모았다. 재단은 이 돈으로 블록체인끼리 대화하는 시스템인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아톰을 판매한 뒤 인터체인 재단은 아고리 시스템즈나 텐더민트 같은 개발사에 자금을 대고 프로젝트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블록체인 간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의 목표는 간단했다.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한 체인에서 자산 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체인에서 계약을 맺고 이것을 다른 플랫폼에 있는 또 다른 스택에서 프라이빗 컨소시엄에 판매할 수 있다. 아직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아톰 토큰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절반 정도는 법정 화폐로 보유하기로 했다. 현금화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1, 2년 만에 가치가 상당히 올랐다. 지금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처음 모금한 돈보다 더 많다. 코스모스 사례는 2017년 ICO 열풍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 한 가지에 관해 시사한 바가 있다. 바로 보수적으로 재무를 관리한 회사들이 마케팅을 통해 고속 성장을 목표로 했던 회사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거다. 텐더민트를 만든 인터체인 재단의 최군 회장은 아톰이 일반적인 ICO와는 달리 자금을 모은 뒤에 배포됐다고 말했다. 토큰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경고문도 사용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별탈 없이 토큰이 배포되었다.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 1,400개, 이더 5만 개, 아톰 2천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심지어 5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총 2,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이 이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딘 트리블은 주류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스마트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더 쉬워지면 블록체인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모스가 지분증명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가 되려면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트러블과 부크만은 모두 인터체인 재단의 아톰 토큰을 자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아톰은 코스모스 시스템에 참여할 때 필요한 토큰일 뿐이라는 것이다. 부크만은 아톰을 코스모스 네트워크가 2020년에 계약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확대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톰을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 네트워크에서 옮기는 기능만 지원한다. 책임연구원 자키 마니안에 따르면 한때 텐더미트는 토큰의 약8%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뭐 기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뭐 ICO 얘기만 하고 뭐8% 보유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 뭐 1,400개 있고 근데 지금 연구 중이고 아직 테스트 중이라고 나오고 별로 읽고 싶지 않네요. 이런 기사는 제가 원하는 기사는 없네요. 뭐 아직 실체도 없는 건데. 자, 오늘은 아톰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봤고 긴 시간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저도 이제 지치네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